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중국어선은 가까운 한국이나 대만을 넘어 멀리 남미나 유럽까지도 불법조업을 하러 다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의 불법조업은 영조시대 때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해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액부터 보자고요.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해에서 납포하거나 태거 조치한 중국 어선 수가 4,438척입니다. 확인된 것만 이 정도니까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이 수는 계속 늘어나 하고 있는데요. 2018년보다 13.1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74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5만 척이나 되죠. 이는 매년 25% 정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국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부추깁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등어, 삼치, 대구, 넙치 등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일례로 고등어의 경우에는 2019년에 10만 1,121톤에서 2020년에 7만 7,401톤으로 23.4%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삼치의 경우에도 37,841톤에서 32,949톤으로 12.9%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었죠. 모든 생선의 생산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 불법 어선은 쌍타망 어선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선 두 척이 일정 간격으로 벌려서 바다에 그물을 투하하고 저속으로 항해해서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잡는 방식을 보고 쌍타망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종에 상관없이 싹 훑어서 쓸어가는 것이죠. 새끼 물고기로 가져가고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출몰하고 있어서 이는 한국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아프리카 해역에 나타나고 있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1985년에 10여 척에 불과했던 중국 어선이 최근에는 500여 척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산 자원은 기본적으로 공유 재산적 자연 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획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불법 조업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중국 어민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근해에서는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중국의 어장은 육지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민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단순히 해양 생태계 파괴나 한국의 어획량 감소가 된다고 해서 위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사시 해상 민병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문제죠. 중국은 해역에서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준 군사 조직인 해상 민병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을 하기 어렵게 하는 회색지대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상민병은 18세에서 35세의 어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30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편으로는 훈련, 물자 운반, 해상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의 서해나 남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이나 조업 분쟁이 있는 지역에 타국 선박이나 함정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 민병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상 정찰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벌떼 전술로 다른 나라의 어선을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니까 수백 척이 달라붙어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자신의 내의로 만들고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해상 민병대를 활용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기 전에 민간인을 동원한 시위를 벌인 사례들이 꽤나 많습니다. 중월 전쟁 때도 그랬고요. 센카쿠일톱 분쟁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우리의 바다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간 큰 화가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관련 당국이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 총기를 발포한다거나 유엔사가 나서서 대응을 한다는 등의 뉴스가 나오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요. 지속적으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박살이 나고 말 겁니다. 중국의 쌍타망 어선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한테도 큰 영향을 끼칠 텐데요. 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7일에 한국의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들이받아 격침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여론이 들끓게 되었는데요. 당시 정부에서는 해경의 함포 사격으로 격침까지 고려한다는 강경 발언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황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쳤냐며 민족주의적 발작이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지만요.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월 1일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불법조업을 단속하였습니다. 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하니까 중국 어선의 저항도가 약해졌고 2019년까지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70% 정도 급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예전처럼 강경 대응을 안하니 또 불법조업 어선이 활기를 치긴 했지만 강경한 대응을 해야지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죠. 여러분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